겨울을 보내듯이 수익을 줄 때는 좀 챙기고 또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모아가고 약간 이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임정을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에어캔바이오고요. 코드번호는 141080입니다. 현재 시각은 오늘 금요일인데 네, 8월 27일 금요일 1시 5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리뷰를 했었던 게 아마 8월 24일 3일 전쯤에 리뷰를 했었는데 혹시 몰라서 이제 1차 목표 주가에 대해서 이제 도달했다라고 이제 리뷰를 했었어요. 가격적인 부분이죠. 일단 딱 터치하고 주가가 내려갔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시장이 또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지만 막 좋지도 않잖아요. 안 좋은 게 더 크죠, 지금은. 네, 시장이. 그래서 사실 이제 레오캔바이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많이 사신 분들이 더 많이 보시겠지만 그리고 시장 인기주는 아니에요, 또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따박따박 줄 때 챙기는 전략? 네, 이런 게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또 안 챙기면은 또 금방금방 또 분전 구간이나 손실까지도 그냥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분명히 어느 순간이 되면은 주목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조금 네 겨울을 보내듯이 수익을 줄 때는 좀 챙기고 또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모아가고 약간 이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죠. 근데 알테오젠이라는 회사도 그 ADC와 관련해서 그리고 기술 수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모멘텀도 많고 그랬었는데 얘도 보면은 참 이렇게 보면은 많이 올라갔고 그런데 예전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기나긴 거의 2년간의 박스권을 보냈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기가 있었죠. 근데 이 박스권을 뚫어내고 나서부터 이제 랠리가 펼쳐졌는데 말도 안 되게 랠리가 펼쳐졌죠. 딱 10배 갔습니다. 이 박스권 벗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다. 레오캔바이오가 항상 듣는 얘기가 저평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런 거에는 이제 기술 수출로 보여준 것도 많고 ADC란 기술 그런 플랫폼에 있어서도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고 해외에서도 인정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런데 저평가다라고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주가는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조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안에서 지금 뭐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죠. 네, 이런 식으로 박스권인데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모아가고 내려오면 모아가고 올라가면 파는 네, 그런 게 조금 더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참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좀 답답하실 거예요. 네, 분명히 좋다라고 해서 샀는데 분명히 뭐 증권사나 아니면은 뭐 어디선가 들어가지고 어디선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샀는데 이렇게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고 오히려 손실인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이들 힘드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런 식으로 좀 돌파가 나온 시점부터가 그때부터가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전까지는 참 겨울 같은 예, 겨울에 대한 사이클이 나온 겨울에 대한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요 참 힘들죠. 수익도 잘 안 주고요. 뭐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아직도 근데 이런 기사들은 나오더라고요. ADC 항암신약에 뛰어드는 제약사들. 어제 나왔던 기사고요. 그래서 글로벌 ADC 시장이 2027년에는 22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 알테오젠은 항체 기반을 유방암 임상 그리고 레오캠은 링커 기술 특화 한미약품 협업 이 자체 개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왔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ADC 익수다 테라피틱스의 최대 주주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조금 겨울을 보내고 있는 시기인데 아마 지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 역시도 리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냥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리뷰하는 그런 뭐 전략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차트 매매예요. 그냥 차트 매매. 그냥 차트만 보고 그냥 지지와 저항점을 찾으면서 지지선이 이탈하면 뭐 손절이고 지지선이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뭐 수익이고 약간 이런 식의 차트 매매인데 네. 그만큼 그렇게 차트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추세가 안 나오니까 뭔가 추세 매매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이제 추세 매매를 할 텐데 지금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이제 지지와 저항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들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저 역시도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텐션을 줘가지고
좀 64,000원대를 또 재돌파하면은 또 차트가 또 이뻐지죠. 지금은 예매하고, 여러 대는 또 이탈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개인적으로는 여러 대는 또 아마 여러 대선 토막 구간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위로 아래로. 왜냐면은 확실한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기도 그 주식들을 보면은 좋은데 언제 갈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아 가게 되면 아 이제 가나 보다 생각이 들게끔 그리고 분위기도 형성이 되죠.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가려다가 또 말고 가려다가 말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항상 꼬박꼬박 줄때 챙기자. 꼬박꼬박 줄때 챙기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좀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데서는 뭐 이런 데 지지 라인을 기반을 해서 매수를 보는 경우 사람들도 있긴 한데 뭐 나쁜 전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데서도 이제 힘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이나 가야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근데 이제 이런 구간을 좀 다시 한번 더 올라탄다라고 하면은 또 이런 구간에서 또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라면은 조금 사는 거는 사는 거는 뭐 언제 어떻게든 이런 데를 활용해서 뭐 지지 라인을 활용해서 매매하는 게 가능한데 줄 때는 좀 챙기자라고 먼저 1차적으로 챙기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확실하게 이런 데를 좀 돌파되면은 또 이런 데까지는 또갈수 있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 그러다가 만약에 얘네가 어떤 재료라는 게 생기고 뭐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그런 거에 있어서 열심히 하면 되죠. 열심히 하고 그러면 만약에 추세는 좀 터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추세가 터지려면은 1차적으로 시장이 좋아야 되는데 시장이 그렇게 막 예매하죠. 예매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레오켄 바이오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8월 20일, 8월 19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될것 같고요. 김영재 소장님께서 8시 53분부터 이제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사실 주말 사이에 좀 이슈가 또 있었죠.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나 세계 전반적인 증시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함께 제시가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TNL 42,5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43,700원, 손절가 41,200원, 이거 영화테크 이두 종목을 이렇게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 트레이더 밑에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모든 버전이 저희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시장의 모든 테마를, 그리고 급등하는 테마주를,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거 당연히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운받으셔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